안녕하세요. 쇼미더이템의 송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CRB 컨티넨탈 보이저 시리즈예요. 리유니온 블루스에서 나온 클래식 케이스고요. 얘는 보이저 시리즈 이전에 CRB 컨티넨탈 시리즈로 나왔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3층에서 기타를 담은 케이스를 던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던 시리즈인데 거기에 플러스 보이저 시리즈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어요. 더욱 세련되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생활방수래요. 전체 생활방수. 네. 이 전체, 이 안쪽에서도 마감이 지금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해요. 뭔가 가죽과 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청천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제로지 중력 거슬리는 그 그립 핸들이거든요. 제로지 핸들. 그래서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안락하고 뭔가 더 가벼운 느낌을 좀 전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전체적 포켓을 보시면요, 크기가 엄청 커요. 네. 이쪽으로, 그리고 안쪽에 수납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게 다용도로 나누어져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든 포켓이라고 해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히든 포켓이라고 해서 되게 손쉽게 뭔가 핸드폰이든 뭐든 금방 뺄 수 있게끔 히든 포켓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포켓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너무 잘 나왔죠? 파란색에, 와, 이거는 호불호가 거의 없는 디자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사이드, 뭐, 서브로 지금 핸들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들기도 되게 편하고요. 여기 또 히든 스트랩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스트랩을 감춰놓게끔. 그래서 정리를 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세워놓을 때. 그리고 이쪽 등판도 굉장히 푹신한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근데 메쉬 쿠션인데,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두툼해요. 그래서 등에 맸을 때 안정감을 좀 더 전해줄 수 있게끔, 네, 메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와, 겉모양은 우선은 합격이죠. 네. 안쪽으로 가볼게요. 오! 아! 이? 네? 1인치, 그러니까 한 2, 3cm 두께에 플렉소 스켈레톤이라고 충격 완충제가 케이스 전체적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얘 임팩트 판넬 구조는 이제 퀼티드 벨벳 인테리어가 안쪽에 같이 있는데 이 뼈대랑 이 퀼티드 벨벳 소재랑 되게 잘 어울리도록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타사 제품에는 스펀지를 이 안쪽에 넣거든요. 근데 얘는 스펀지가 아니라 탁월한 충격 완화 능력이나 이제 보호성, 내구성을 가진 EVA 소재를 전체적으로 360도 다 감았는데, 얘는 뭐냐면 최근 레저용 신발을 이런 거 있잖아요. 크록스나 이런 그 고무 재질, 그 소재가 EVA 소재예요. 그래서 가볍고 유연하고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 완화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네, 보통은 스펀지예요. 네. 네, 보이저 시리즈는 이 정확하게 받쳐주는 디자인의 이 넥브레이스 시스템이 좀 더 안전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완충 블록하고 이 벨크로 고정 방식이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적이게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여쪽에 보시면요, 하중하고 충격을 받기가 쉽잖아요. 그 하단부가. 그래서 위치 조절이 얘는 띄어서 가능해요. 그래서 내 기타에 맞게 위치 조정을 해서 이제 완충 패드로 아래 엔드 부분을 완벽하게 좀 뭔가 막강하게 보호를 할 수 있게 이중 보호 시스템을 구성해서 악기 보호에 굉장히 탁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지는 게 너무 신기하네. 띄워져서 내 엔드핀의 느낌이나 위치 이런 거를 잡아줘서 고정시키면 내 기타에 딱 맞는 그런 하중 보호 시스템이 완성이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진짜 깔끔하고 모던하고 그리고 진짜 튼튼해 보이는 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오. 그쵸. 얘 보면은, 와, 완전, 완충 완전 그대로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닫고 세울 거거든. 그쵸. 보통 세우잖아요. 그럼 저 항상 밑에가 먼저 닳아져요. 근데 얘는 그렇게 밑에를 걱정할 필요 없이, 네.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놔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느낌? 와, 안정적으로 다 들어가서 무게도 안에서 뭐 악기가 흔들리거나 이런 거 없이 꽉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무게도 되게 가벼워요. 아, 이게 가벼운 것도 경량도 지금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리유니오, 와우. 네, CRB 컨티넨탈 보이저 시리즈. 얘는 가격은 228,000원에 네,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케이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